피백을 넣는 수능이 아주 날렵한데? 뭐라 그랬어? 피백을 넣는 수능이 아주 날렵한데? 베베베베베 괜찮다 진짜. 차 너무 맛있나? 응. 이게 무슨 맛이야? 오설록 다 맛있는 것 같아. 응. 오설록이랑 티뮤지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 성장사에 빠졌구만. 응. 너무 웃겨 근데. 오늘의 OOTD. 오늘 요 원피스 입고 출근할 거예요. 고고씽! 소미랑 같이 고고씽!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그랬어. 저기 점심 때 죽 먹었어? 어 오늘 죽 먹었어. 응. 오빠가 탈이 났나 봐요. 뭐 전혀 뭐 먹은 게 없는데 난 괜찮은데 오빠만 탈이 난 거 보니까. 응. 오빠만 뭔가 그런 게 있나 봐. 그다 뭐 주사 먹었나 봐.
맛있어. 깜빠리 토마토 너무 귀엽잖아. 한 거 같아. 고기 누타리래. 이거는 절편 괜찮지? 어, 좋지 좋지. 이거 해. 응. 오빠가 오징어 게임 보고 이거 엄청 사자고 쫄라가지고. 소중해. 500원밖에 안 표고버섯 연두부 죽을 할 거예요. 오빠가 살짝 장염기가 살짝 있다 그래서. 락앤락에서 요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거 냄비랑 그리고 이거 팬 같은 거 두 개? 그래서 오늘 죽을 요 냄비에다가 하면 딱일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짠! 요렇게 생겼어요. 민트색이네.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아, 이거 자동 회전 냄비에다가 할 걸 그랬네. 아, 그 멋있는 걸 사놓고. 아이고. 표고버섯 향기가 장난이 아니야. 원래는 블렌더로 갈아줘야 되는데. 진짜 맛있다. 전쟁터 같았던 내 속이 평화협정을 맺고 있어. 비유 찰떡인데? 응. 이게 그냥 계란김밥이 아니라 톳 계란김밥이에요. 맛있을 것 같아. 여보, 또 해초를 좋아하잖아. 맛있네. 아, 근데 이거 죽 진짜 맛있네. 맛있어? 응. 나도 작년에 죽 좀 끓여봤는데 잘 끓었다 이거. 와, 이게 속이 엄청 따뜻해. 좋아 좋아. 그리고 땀이 쫙 나는 거지. 따뜻하게 해야 돼. 이게 상이고 이게 바지. 너무 귀엽다. 조금 있으면 친구 브라이덜 샤워를 하는데 브라이덜 샤워 때 친구들끼리 캐릭터 잠옷으로 맞춰 입기로 했거든요. 색깔별로. 근데 친구들이 저는 트위티 캐릭터로 입으라고 이 트위티 이걸로 골라줬어요. 완전히 트위티 아니겠습니까? 세탁해서 빨리 입어봐야겠어.
하려고 탁 뜨고 해놨어. 팩을 많이 해주니까 얘네들이 불어가지고 그 노란 진물이 이렇게 긁어져 나오는 거예요, 인중에. 그거 화장솜으로 이렇게 살살살 벗겨냈더니 거칠거칠한 게 엄청 없어졌고, 그리고 여기는 검은 두 줄이 생겼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화장솜으로 닦으니까 그 검은색이 아이라인 지워지듯이 쓱 이렇게 밀려서 닦이더라고요. 그게 딱지 앉은 거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 꽤 많이 회복이 됐지만 아직도 만지면은 살짝 거칠거칠합니다. 진정을 더 시켜줘야 돼. 진정팩 왕청 해주고 스킨팩 왕청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짠. 친구가 이 책 출근하면서 읽거나 출근하기 전에 잠깐 읽으면 좋다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무실 가서 언박싱 뜯어보려고 지금 빨리 나가야 돼서. 페리페라 인간 체리. 생얼에 바르기 예쁘구만. 오늘 솜이 유치원 등원을 저 혼자 시켜야 돼요. 원래 오빠가 차가 있으니까 오빠가 하는데 오늘 오빠가 일찍 출근하는 날이라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어두워서 밖에 비가 올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걸어서 해야 돼가지고. 오늘의 OOTD는 뭐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솜이 등원 가방이고 이 두 개는 제 출근 가방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 소미가 등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 알았어, 알았어. 짠짜란. 지금 오빠 만나가지고 빵 사러 가고 있어요. 빵. 네. DM으로. 어, 깜짝아. DM으로 빵집 사무실 근처에 있는 빵집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좋다. 어, 내가 원래 빵은 안 좋아했는데 요즘 빵에 빠졌어요, 여러분. 빵에. 빵에. 신호 받았어 합니다. 그러게. 대박. 아, 노래까지 완벽해. 이런 데를 추천해 주시다니. 여기 메뉴 있다. 샌드위치. 아, 이 가로등도 너무 무드 있어. 오늘 기분 최고네. 어, 오늘 기분 최고.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나 여기 미닫은 줄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잠봉베르. 진짜 맛있겠다. 이게 베스트래.
우리 숲으로 이거 해볼까? 먹고 싶으면 아 어떡해. 거의 완료. 아 신나. 좋아? 응. 좋다. 초코스콘. 아 이거 되게 멋있는 이름이었는데. 에그타르트처럼 생겼는데 에그타르트가 아니라 뭐였는데 이게? 이건 뭐였지? 연유 뭐였는데? 아 그 옷베개. 이게 연유 뭐였는데 이게 오빠가 이거 엄청 사고 싶다고 해서 산 거예요. 소비 옥베개처럼 생겼어. 이게 대박이야. 찹쌀 소보로. 아 이건 대박이야. 여기를 구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빵집인데 어떤 빵이 분명히 여기가 유명한 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유명한 빵집은. 근데 제가 그거 검색 안 해보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냥 땡기는 거 한번 사보고 싶어가지고. 편견 없이 먹는 것도 좋은 일이야. 딩동댕이야. 아 스티커 귀여워. 그치? 이 스티커 너무 귀엽다. 솜이 물 먹는 소리 더 귀엽다. 아 진짜? 이거 들어갈까 모르겠네. 어머 식사 되겠다 얘. 연유 어쩌고 먼저. 어머 그 저기 저거는 뭐 새우야 뭐야? 뭐지 그 한박자 드린 거. 딴 생각했어 순간. 우리 이거 저녁 되겠는데? 맛있으면 됐어. 그니까. 완전 맛있어. 어때? 좀 까다로운 눈빛. 조금 질기고 좀 달다. 이거 완전 오빠가 좋아할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무 단데? 그래? 하나도 안 단데 나는. 이거는 찰떡 소보로입니다. 아, 안에 단팥이 있네? 응. 짠! 그 다음에 바질 스콘이 있고 초코 스콘이 있었는데 초코 스콘을 한번 사봤어요. 일단 식감이 미쳤다.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는 맛이야. 잘하시네. 밥을 먹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먹읍시다. 지금도 이미 그지? 좀 이따 먹어야 되겠어. 지난번에 샀던 불고기용 한우. 이렇게 재워놓고 아휴, 아휴, 여기 어디 식당이야? 맛집. 대박이쥬? 비주얼 폭발이쥬? 여기에는 먹다 남은 짬뽕을 이렇게 데우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전골에 넣어줄 육수를 끓일 겁니다. 지금 약간 그거 같아. 그 짱구 극장판 중에 불고기 로드 있잖아. 거기서 고기 느타리 한번. 원래 느타리보다 조금 더 고급진 맛.
고기를 엄청 막 풍족하게 더 먹을 수 있어. 아 좋다. 여기 막걸리 한 잔이요. 책을 예진이가 선물해 준 거 왔단 말이야. 지난번에 로니엘 티 선물해 준 친구가 책 선물, 내가 책 선물 해줬어가지고 친구도 아, 보내준 건데. 어, 너무 좋다. 응. 근데 뭐지 그 이거를 내가 사무실에서 읽어보려고 가져갔다가 뜯지도 않고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고.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 의지가 뿜뿜하는 그런 책이래. 인생은 실전이다. 이거 왠지 내 취향이겠는데? 어 뭔가 오빠가 좋아하는 느낌인데 나도 이런 거 좋아해. 의지 뭔가 뿜뿜하고 동기부여되는 자기계발서 너 게임스 책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몇몇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 퇴근 후 진짜 인생을 사는 법. 되게 나는 감성적인 막 책 막 시집 막 이런 아, 걸 우리도 그런 거 좋아해. 그런 걸 주고받은 줄 알았는데 추석 때 선물 받은 그래놀라? 이거 골라왔어요. 포트넘 앤 메이슨 오렌지 페코. 처음 마셔보는 건데 너무나 기대되는 것. 쌤들 저 피부 완전 다 나았어요. 이것도 다 나았고 인중도 거의 95% 회복됐고 스킨팩이랑 마스크팩을 계속 해주는 게 완전 효과 좋았어요. 생각보다 댓글에서 구선생님들이 왜 제가 출퇴근을 하는지 현선생님이 생기셨는데 왜 출근을 하는지를 되게 궁금해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브이로그에서 편집자님 출근하시면서 저도 같이 일을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서 궁금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막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건데 편 선생님이 일을 하셔도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출퇴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직은 손발을 이제 맞춰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출퇴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현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일하는 이게 손발이 잘 맞춰지면은 조금씩 조금씩 더 촬영하는 시간을 늘려갈 거예요. 출퇴근에 쏟는 시간보다 조금 더 촬영에 임하는 시간을 늘려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경건하게 끝났네. 아우터까지 다 입고 가발 쓰기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가발이 헐겁게 쓰면은 되게 안 예쁘게 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이는 거를 좀 타이트하게 조이면 훨씬 예쁘게 써져요. 그래서 사실 편하게 출근할 때는 가발 안 쓰고 그냥 모자 쓰고 출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오늘 검사 받는 날이라서 오랜만에 사무실이 아니라 뭔가 외부 일정이라고 해야 되나? 외부 일정이라는 게 있는 날이라서 그리고 기분 낼 겸 자라에서 지난번에 산 이거 입었어요. 진주 콕콕 박힌 이 니트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요즘 너무 웜한 립 안 발랐거든요. 근데 오늘 트렌치를 입었잖아요. 트렌치를 입었어요. 트렌치. 그런 김에 약간 웜한 립 발랐는데 되게 잘 어울린다.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봄빵 사수. 요즘 맨날 이거 발라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이 라인이 컬러가 진심 다 예뻐요. 지난번에 피부가 난리가 난 이후로 파데는 안 하고 있어요. 선크림만 바르고 있고 아직 좀 진정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하고 나가봅시다. 오늘의 OOTD. 오늘 요로코롬 완전 가을 여자가 돼가지고 출근하고 이따 병원까지 갔다 올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자라에서 산 진주 콕콕 박힌 니트도 입었고 저는 병원 가려고 나왔어요.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바지가 엄청 커요. 행운의 숫자 7번.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집으로 순간 이동. 가운이랑 가운은 다 가지고 왔슈? 응, 가져왔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공부 방법 스위티 첫 컨텐츠 찍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가운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이거 입고 찍어야 된다고. 근데 오빠가 엄청 반대를 했어요. 쑥스럽다고. 근데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가운이랑 가운은 다 가지고 왔음. 조금 미모해. 오늘의 저녁 식사는 스쿨푸드입니다. 스쿨푸드에서 자주자주 시켜먹는 조합이에요. 이거 까르보나 매콤 까르보나라 파스타랑 그리고 스팸 계란말이 오도독 매콤 장아찌 이거 뭐 맛있더라고요. 여기 들어있는 건데 이거 추가로 전에 시켰던 거. 그래서 스쿨푸드 시킬 때마다 얘랑 같이 먹고 있어요. 오늘 많이 업되어있네. 너무 보기 좋아. 너무 맛있다 언니. 그거랑 비슷하다. 응. 거기도 약간 김밥 작았어. 응. 어머니 마음에 드셨나 보다. 전파까지 하신 거 보면. 선물 받았다고 할 때부터 이모가 엄청 관심 가지셨대. 그 오늘 원래 검사하는 게 두 개였거든요. 그래서 한 개 검사하고 피검사까지 하고 오는 거였는데 제가 피검사 하려면 공복 8시간 공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 깜빡하고 공복 아이고. 안 하고 간 거야. 아 그랬어? 그래서 한 번 더 가야 돼. 아이고 몇 시간 공복하고 왔는데?
공부 아예 안 했어. 점심까지 먹고 갔어. 아, 점심 먹고 갔어? 어어어. 아이고, 저. 공부, 그동안 피검사 공부 안 해도 되는 피검사였어가지고, 내가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오, 대박. 이런 물건 나 태어나서 처음 봐. 아니, 이런 물건이 집에 있을 일이냐고, 지금. 나도 처음 봐. 응. 조명이다, 조명. 여러분, 아!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달고나를 오빠가 며칠 전부터 만들자고 엄청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샀던 베이킹소다랑 짠짜란. 우리 이거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한번 누가 잘 그거 하나 해보자. 근데 다 너무 빡세. 그니까 다 빡센 거밖에 없어. 응, 여기 다 죽게 생겼어. 어. 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설탕을 깔아주면은 덜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이따가 우리 오징어 게임 보다가 여기까지 왔어. 너무 재밌다는데. 불 밖에서 해야 돼. 아. 오. 처참한 실패다. 아이고, 마지막 땡기 어렵구나. 이 뭐야? 신발. 뭐 이거 골프채 아니야? 골프채? 그러게. 이렇게. 골프채 같다고. 톡. 톡. 오, 잘 됐다. 최종본. 연습이 필요하구나, 이게. 응. 야, 이거 어렵다, 이거. 뾰족한 게 막 오핀 이런 걸로 한다던데 그런 게 없어서 커트러리 칼 가져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징어 게임에 이거 나왔잖아. 바닥을 써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아. 근데 이게 똥 모양 이거 제대로 안 눌려가지고 여기 죽음의 난이도야. 아니 오빠 너무 어려워.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지금? 죽음의 난이도야. 한쪽은 뚫려 있는데 한쪽은 엄청 두꺼워. 10분 재는 거야? 뜨뜨뜻. 오. 끝. 탕탕탕이다. 탕탕탕 됐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탕탕탕 됐다는 게? 오! 31번 탈락했습니다. 왜 31번이야? 그냥 아무 숫자나. 우와, 오빠 살아남을 수 있겠다. 잘만 하면. 어? 아이고. 이거는 인정? 노인정? 인정.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난 이거라도 먹어야겠어. 추억의 맛! 완전 추억의 맛! 어떻게든 이걸 해보겠다고.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오, 손조심해. 우와, 성공했는데? 뭐 이 정도면 합격 아니야? 여러분 이 정도면 살려도 괜찮지 않아요? 아, 여기가 조금 남았구나. 그거 한 번도 못 타봤어. 아, 진짜? 난 그런 거 처음 들어봐. 그냥 간단한 거는 성공하면은 한 개 더 줘. 한 개 더 먹어본 적은 있는데. 나도 어렸을 때 했던 거 같은데 난 자세히 기억은 안 나. 어이구, 아 이렇게 하는 거네. 난 엄청 쫓아다니면서 했어. 어이구, 파괴왕이네. 그래. 뭐 먹고 먹겠다고. 난 그거 생각나. 왜 오징어 게임에 그건 안 나왔나 몰라? 그 옛날에 무슨 나무젓가락 같은 데다가 이렇게 꿀 같은 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파는 거 있었잖아. 밑장뺑이냐? 아 무서워. 싫어 따라 다 죽어.
봐봐, 봐봐. 여기다 찍을게, 여기다. 이거, 이거, 이 점. 봤지? 이 점, 이거. 응. 명중할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오, 됐다. 엄청 폭력적이야.